히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. 19mm입니다. 그대로. 자,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. 자, 그대로 넣으세요.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.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. 자, 서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끝이 다 들어갔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. 네,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히카는 그 이 봉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. 자,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. 자,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냥 와인딩. 투블럭이니까 어때요? 금방 하겠죠? 네. 자,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. 자,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피카는 봉이 기니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. 너무 재밌죠? 네.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? 길게 뜨세요. 자,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. 보시면, 네, 이쪽에도 좌측, 우측에도 하나, 둘, 셋, 네 개. 좌측에 하나, 둘. 네, 뒤에 백파트. 너무 쉽죠?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. 네,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. 타올로 드라이한 모습이거든요.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